아, 12,000원에. 미래에 대해 다시가 미안하다. 으롱 타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에드머입니다. 헬로 오마이갓 원알파 테이크 원 AB 마크.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지금 새벽 2시인데 이 야심한 시각에 제가 좀 배가 고파가지고 서리 좀 야식을 먹어보려고 하는데 이거 제가 구매를 언제 했냐면은 그때 했어요. 예.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비비고 이건 비비고가 아니네. CJ 이거 3종 세트인데 세 개를 묶어서 팔진 않았고 따로 샀는데 비비고 한양 불고기 덮밥 4,480원 그리규 비비고 남도 떡갈비 덮밥 4,480원 그리규 고메 함박스테이크 정식 4,480원 그래서 총 금액은 아 12,000원에 13,200원에 13,440원입니다 맞나요? 이렇게 세 가지를 먹어보도록 할 건데 예전에 제가 함박스테이크를 먹었었던 기억이 안 납니다. 비닐봉지도 용암이네. 안 녹냐 이 정도면 비닐봉지? 아무튼 전 지금 이거가 제일 맛있어 보여요. 이 남도 떡갈비 덮밥 이걸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밥과 반찬이 함께 들어있는 골고루 한 끼 300g이고요 칼로리는 입니다. 이거 근데 전자레인지에 6분을 돌려야 되거든요. 조리 전 비닐을 뜯지 마세요. 어? 안 터지나? 이거 사진만 보면 진짜 먹다 뒤질 것처럼 맛있게 생겼거든요. 바쁠수록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도록 밥고기 야채바채를 골고루 넣었습니다. 전자레인지로 간단히 데우기만 해도 간별하고 정갈한 한끼 식사가 완성됩니다. 방과 후 학원 가기 전 출출한 아이에게 늦은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주말 아침 겸 점심 마땅한 반찬이 없을 때 이거를 가져온 다음에 바로 이것도 그냥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먹는데 6분 안 걸리니까. 이건 4분 30초네? 왜 그래? 위 그렇게 하는 거예요? 위 Rice with Korean grilled patties. 그리고 그 next는 Korean bulgogi rice. And the next 영어로 안 써있어. 햄버거 스테이크. 비비고 직접 가서 먹어본 적 한 번 있는데 좀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. 비빔밥도 사실 그 영어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한국 발음 그대로 말고 비빔밥 믹스드 라이스 퍽드 라이스. 자 다 됐습니다. 이거 근데 신기하다. 이거 비닐 안 뜯었는데 비닐이 뭐 팽창이 안 되네요? 와 근데 비주얼이 사진이랑 비슷해요. 타다 꽤 괜찮게 생기지 않았어요? 감자랑 이거 뭐 미나리인가? 이런 거 들어있습니다. 떡갈비랑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. 지금 뜨거워 뒤지겠지만 잘 호호 불어가지고 먼저 먹어. 왜냐면 난 뜨거워 뒤질 것 같으니까. 기내식? 약간 기내식 느낌이다 진짜. 떡갈비 맛있고요.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살짝 이 부분에도 이제 소스가 좀 많이 있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. It's not bad. 떡갈비 굉장히 쫄깃쫄깃해. 굉장히 주스해, 주스. 육즙 가득 푸푸 먹어봐. 떡갈비 두 개 들어있습니다. 아주 큼직하게. 뭐지? 이거 조금 맛 이상하다. 그냥 먹어야죠. 나 나중에 애 낳으면 맨날 이런 것만 줘야지. 이거 하나 던져주고 김치 하나 주고. 미래에 내 자식아 미안하다. 아니 마늘 쫑이에요? 그 진짜 쫑쫑이네 완전히. 밥이 같이 있으니까 정말 편하다고. 이런 음식 먹을 때는 근데 이 떡갈비 조절을 못 하겠어. 나중에 먹다 보면 밥밖에 안 남잖아요. 근데 뭔가 이 포장이 좀 고급져요 솔직히. 내가 믿음이 간다고 해야 되나? 협찬 아닙니다. 제 돈 주고 샀어요. 이걸 좀 비벼야 되나? 양념이랑 소스랑 같이 먹을까요? 꽤나 맛있네. 꽤나 맛있어. 오히려 이게 좀 맛있을 것 같다. 한양식 불고기 덮밥. 이거 좀 이거 먹고 바로 까겠습니다. 이 마늘종 좀 이상한데 맛이? 양념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?
아우 배고파 뒤지는 줄 알았네. 다음은 한양식 불고기 덮밥입니다. 소담하게 담아낸. 소담하게? 대담하게 담으면 안 되냐? 어 이것도 비주얼 비슷한데? 어 뭔 냄새야 이거 근데? 웬 똥 냄새가 나지? 냄새가 좀 안 좋은데? 타다!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거는 좀 비벼서 먹을게요. 비비고니까. 어? 이렇게 얼음의 느낌이. 어? 아 차가워. 좀만 더 할게요. 다음은 함박스테이크 정식. 이것도 안 까고 데피는 겁니다. 1000W에서 6분. 이거 좀 오래 걸리네. 이 용기는 스팀팩 기능이 있어 비닐이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. 조리 후 가라앉으니 걱정 마세요. 부풀어 오를 수 있대요. 마치 그것처럼. 이거 돌리면서 꺼내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완전히 뜨거울 것 같진 않지만 비비면 뭐 섞여가지고 그렇게 되겠죠. 내가 좋아하는 잡채도 있네. 저는 그 명절 때 이렇게 큰 집이나 시골 가면은 거의 뭐 잡채 킬러예요. 제 잡채가 너무 좋습니다. 저는 잡채 진짜 맛있지 않아요? 근데 잡채도 잘해야 돼. 잘못하면은 굉장히 맛이 없어요. 뭐 그럼 모든 음식은 다 똑같은 거지 멍청한 놈아. 불고기 잡채 덮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 마실 것 같은데? 제가 잡채를 좋아하는 관계로다가. 안 차가워. 어우 맛있다. 어우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야. 아 어릴 적 그 큰 집 가가지고 교도소 아니고 그냥 진짜 큰 집이야. 큰 집 가가지고 먹었던 그 기억입니다. 이거 내 스타일. 어 진짜 맛있다 LOL. 와 진짜 맛있다 LOL. 어 LOL 하하 LOL. 버섯도 들어있고요. 아까 그 먹었던 떡갈비 이거? 이건 이거에 비하면 진짜 별로다.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. 이거는 진짜 추천한다 내가. 외국인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맛이다. 맛있다. 메롱. How you do? A life? 유두요? 제 유두는 인디핑두입니다. 예. Yeah. 오, 자 이번에 먹을 음식은 고메 함박스테이크 정식입니다. 고메! 야 그냥 그래. 비주얼 보여드리겠습니다. 타다! 생긴 건 그럴듯해요? 이거 막 그 그릴 모양도 있어. 이거 근데 진짜 그릴이 한 걸까? 아니면 매직으로 그린 걸까? 오 소스 맛있는데? 일단 이 스테이크와 스테이크 소스의 맛있고요. 밥은 맛을 못 느꼈습니다. 근데 볶음밥이네? 볶음밥? 가운데 왜 차갑지? 아이스크림인가? 당근 좋아하시는 분, 아니면 당근 싫어하시는 분 먹어. 제일 맛있었던 거? 이거. 이거는 넘을 수가 없다.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. 먹는 것이 좋아 보인다. 고맙다. 아 차가워. 아오! 가지가지하네 진짜. 가지 좋아요 여러분? 가지 볶음? 가지 무침? 다 시켰습니다. 저희 입김은 cold as ice니까요. carrot
나머지는 소스랑 좀 섞어야겠다. 스테이크가 없으니까 맛이 좀 싱겁네. 아우, 소스랑 비벼 먹으니까 짜다. 짜다! 자, 여러분, 제가 오늘 이렇게 비비고 불고기 덮밥, 비비고 떡갈비 덮밥, 그리고 고메 함박스테이크 정식 이렇게 세 가지 먹어봤는데,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게 제일 맛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물론 맛은 주관적인 거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맛의 대가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, 저는 이거 굉장히 맛있었어요. 와, 어릴 적 먹던 그 할머니 손맛. 예. 자, 여러분,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, 배터리 없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, 아무튼 다음 시간에 더욱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. 방금 좀 별로였다. 안녕히 계십시오.